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이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생일 기념 세 번째 방콕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번에도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방콕 파타야 여행 일정 팁을 담은 엑셀 파일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허니블링의 태국 여행 영상 첫 번째 이야기 허니제막에 봐주세요. 그래 다음 타자 가. 두개를 들렸습니다. 나머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태국 어디죠? 지금 시간이 1시 40분입니다. 저희는 공항 도착해서 좀 택시 잡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에서 태국 호텔까지 가는 거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왔어요. 아주 편하죠? 저희 차입니다. 차 타고 가니까 편하다. 콕테일 타임 and 초콜릿 뷔페 타임 hopefully 이러고 들어오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머, 나 혼자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 밤이라 일단 자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굿나잇. 지금 아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리 스테이션. 아리 스테이션. 여기 어디죠? 여기요. 뿌팍 콩커리가 뿌팍 콩커리랑 팟타이 집을 찾았어요. 여기 썰고 있어요? 썰고 와우. 여기 8시부터 9시까지 초콜릿 뷔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이뻐. 이뻐빠. 나 같으니? 저희는 지금 라운지 바 가러 갑니다. 나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니, 되게 번거롭게 하시네요. 우와! 어디 앉을까? 우리? 아, 이쁘지다. 저희 갈래? 퍼리크랩. 우리
투어 포장시장을 예약을 했는데 놓쳤습니다. 대한통이요. 이쁘네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문을 연 건가요? 금문교? 어. 여기 맛집 골목이야. 맛집 골목. 오, 대박. 아, 피어트님 자드? 여기 맛집이야? 어. 엄청 좋아요. 빨리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온센 이용 방법. 온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유카타를 드립니다. 예약하시는 시간은 스파를 받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1,700원에 예약했는데 지금 담넘사족은 날렸고 그래도 온센이 있어요. 여기 풍부할인돼서 싸게 샀습니다. 사디카. 응? 이게 입을 것 같아. 이게 입을 것 같아. 엄마 이거 색깔 고르래. 색깔? 이거 카타를 입고 나왔습니다. 호캉스를 즐기는 날입니다. 잠깐만요. 3시 31분. 저는 지금 호텔에서 푹 쉬다가 운동하러 왔어요. 잔인한 여자.
안 해도 되지. 팝. Yes. Oh. Really? Traditional from the Spain. Yes. Oh. Yeah. Okay, guys. Ready? Yes. 어떡해? 건지래. 어떡해? Okay, are you ready? Yeah. 하나, 둘, 팝. Thank you. 축하드려요. 고맙다. 와, 수미 함께. 와, 제가 깼습니다. 저거 시간이 없다. 됐다. 그랩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252 정도 나와서 지금 250바트를 부른 저희 기사님한테 탈수있습니다. 조심할게 미터기를 안 찍으면 그 택시 요금을 엄청 막 높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또 한 사람당 받는 택시 기사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택시 뺀 조심합시다. 아시아 택시 도착.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너무 학생복잖아. 학생 같아, 학생. 공이도 안녕. 누구한테 한 거임? 이따 또 먹을 건데 우리 뭐 카오산 로드 가서 카오산 로드 비싼 도착. 난 10분도 안 했어.